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대 최단 시간 최다 시청을 기록하며 모든 도장 깨기를 마쳤습니다. 뒤늦게 프랑스, 영국, 미국 신문에서 오징어 게임 섹션 만들고 난리입니다. 이젠 별 감흥도 없는 듯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징어 게임 해외 반응을 조사하다가 깜짝 놀랄만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흥행과 해리포터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SNS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직 외국에서는 해리포터가 우위로 보는 시각이 앞서는 듯합니다. 또한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는 해리포터와 오징어 게임 합성 사진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할로윈에서는 오징어 게임 복장과 해리포터 복장과이라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훅 들어갑니다. 오징어 게임 최대 수혜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단연코 정호연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호연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무려 2,300만 돌파입니다. 박해수 200만, 이정재 400만, 그리고 한류 원탑 방탄소년단 5,000만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으로 따지면 단연 정호연이 월드스타로 난리가 난 거 맞는 듯합니다. 자, 지금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미국 언론에서 전 세계 도장 깨기 성공한 오징어 게임과 BTS 중 누가 더 인기 있나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방송 내용을 보면 영국 진행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가 뜨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질문하자 미국 언론인이 현재 가장 경탄스러운 것이죠.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을 탔고요. 제 생각에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 문화가 한국 안에서만 주로 머물렀는데 BTS도 이제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기생충과 K-POP은 길을 개척했습니다만 오징어 게임은 감히 말하건대 최고 히트작입니다. K-POP 팬들에게는 신성 모독이 될 수 있겠지만요. 순수하게 수치, 통계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한 개인 언론인의 의견임을 전제로 하지만 BTS와 비교될 만큼 이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지난 13일 생일을 맞은 방탄소년단 BTS 지민이 중국 팬클럽으로부터 미국 뉴욕과 호주 골드코스트 상공에 지민의 생일을 축하하는 플래카드를 탄 비행기를 띄웠다고 합니다. 이런 뜨거운 인기 절정의 BTS와 단기간 전 세계 도장 깨기 성공한 오징어 게임 간 우열을 가린다는 건 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해리포터가 영화 수입만 10조입니다. 지금까지 기타 책들까지 따지면 추정으로 100조 이상 수익을 낸 듯합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 추정 200조 이상인데 정말 문화의 힘이 대단하지 않나요? 이번 BTS와 오징어 게임 등 한류를 볼 때 앞으로 문화 상품을 한국 최고의 수출품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시청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른 작가 감독님들도 대박 내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